안녕하세요, 난쟁이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눈쟁이에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의자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일단 제품을 뜯고 나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 의자가 무슨 의자면 스틸 케이스라는 곳에서 나온 립체어라는 의자입니다. 제가 왜 이 의자를 샀냐면 제가 원래 사용하던 의자,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엄청 자주 보셨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한 2년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죠? 좀 삶의 흔적이 있는 의자입니다. 근데 뭐 까진 거 정도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. 근데 제가 이 의자를 왜 바꾸려고 했냐면, 이게 요즘에는 이제 게이밍 체어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부류의 의자 중에서 약간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, 이 의자가 생각보다 편하지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왜 이 의자를 계속 썼냐면 그냥 다른 의자 사기가 귀찮았어요. 그래서 이 의자를 계속 썼었는데, 제가 중간에 유튜브에 광고 받아가지고 약간 중역 의자 같이 생긴 그런 의자를 한번 썼었죠. 근데 그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편하기는 더 편한데, 제가 움직일 때마다 가죽하고 가죽 사이가 약간 이렇게 맞닿는 찌걱찌걱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, 이런 녹화를 할 때나 방송을 할 때 그 마이크로 계속 소리가 들어와서 그 부분 하나 때문에 이 의자로 다시 돌아왔었어요. 근데 한 세 달인가? 네 달 정도 전에 코스트코를 갔어요. 근데 그 코스트코에 이런 느낌의 약간 메쉬 의자 있죠? 그런 메쉬 의자가 전시돼 있길래 한번 앉아봤어요. 근데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가격도 한 십몇만 원인가?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거기서 진짜 그냥 이거 살까? 까지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해보자 해서 그때는 집에 그냥 왔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온라인에서 메쉬 의자 종류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뭐 시디즈에서 나온 것도 있고 허먼밀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격대를 골라야 되는데, 내가 하루 중에서 의자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요. 하루에 반절 이상을 의자에 앉아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은 의자예요.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의자에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아, 돈 크게 상관하지 않고 진짜 좋은 제품을 사자 해서 찾아보니까 허먼밀러하고 이 스틸 케이스의 립체어 요 두 개 정도가 남더라고요. 근데 허먼밀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꽤나 유명한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그런 유명한 브랜드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마이너한 제품을 사용하자고 해서 이 스틸 케이스라는 곳에서 나온 립체어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. 지금 앞에 이 설명하면서 앉아 있었는데도 허리가 엄청 편한데요?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춰서 사용을 하시면 여기 허리에 이게 안 닿아요. 그래가지고 허리에 닿게 하려면 이걸 항상 올려가지고 허리에 맞게 해서 이렇게 섰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거는 허리를 받쳐주는 게 아니고 허리 아래 여기를 지금 받쳐주는데 개편해요. 무슨 느낌이냐면 허리를 이렇게 막 부드럽게 이렇게 감싸준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이거 높이도 조절 가능하다고 하던데? 요거 높이도 조절을 할 수 있네요. 지금은 허리까지 올렸고요. 요거를 내려서 여기 아래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너무 허리에 닿는 것보다 약간 아래가 나은 것 같아요. 오, 느낌 좋다. 그래서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있는 제품하고 머리가 없는 제품 두 개를 판매를 하는데, 제가 이 의자에 항상 앉다 보니까 머리를 받칠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머리가 없는 걸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었어요. 이게 주문 제작 방식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살까 하다가 그걸로 주문하면 막 몇 주 막 그렇게 걸린다고 하길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머리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제가 구매하고 나서 바로 품절이 떴습니다. 그럼 남은 하나를 제가 샀다는 거겠죠? 여튼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있는 제품이 왔는데 머리가 받쳐지는 게 아니고 목이 받쳐지네요. 머리가 받쳐지는 제품인데 밑에 있는 건가? 일단 위로 올라오네요. 근데 한 이 정도만 하는 게 그냥 나은 것 같아요. 약간 목하고 머리 아래쪽을 약간 감싸는 느낌.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의자 같은 경우는 앞뒤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데, 이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덜렁덜렁거려요. 그래서 가격대가 꽤 나가는 제품인데도 굉장히 이게 거슬립니다. 근데 이거는 움직이긴 하는데 거의 안 움직이는 수준이고 위아래 움직이고요.
앞뒤, 그리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도 되네요. 안쪽까지 당기는 거.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느낌이 굉장히 특이해요.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 스무스하게 움직이네요.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여튼 요거는 이제 등받이 넘어가는 그 힘 조절하는 거네요.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안 넘어가고요. 제일 내리면 허리가 막 쭉쭉 넘어가요. 근데 고정이 되나 이게? 고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5단까지 설정하는 거는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에서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결정하는 거고, 이 힘 조절하는 거는 장력, 그거 장력 어느 정도 세게 할지 좀 약하게 풀어야겠어요. 너무 세다.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높이겠지, 당연히? 높입니다. 스프링이 스무스해요. 근데 소리가 나네요. 압축 스프링 사운드가 납니다. 그거 말고는 이거 아까 전에 허리 받쳐주는 이거, 이게 더 세게 받아주냐 아니면 약하게 받아주냐, 그거 힘 설정하는 거네요. 그러니까 허리 받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점점 세게 하면 이렇게 되고, 약하게 하면 내가 허리가 닿을 때마다 이렇게 막 약간씩 움직이는 느낌? 너무 세게 하니까 허리를 너무 세게 막 꽉 조이는 느낌이고, 조금 풀어두는 게 스무스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시트 뎁스, 의자 앞뒤로도 되는 것 같은데요? 오! 너무 앞으로 나갔는데? 오, 제일 뒤로 당긴 게 전 나은 것 같아요. 일단 요거 재질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트코에서 봤던 그런 메쉬 재질의 의자는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패브릭 천 재질로 돼 있고 약간 안쪽에 쿠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등받이도 쿠션감이 있고요. 바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쿠션감이 있고, 이거하고 이거하고 재질은 똑같은 걸로 돼 있어요. 근데 뚝배기 같은 경우는 가죽이네요? 이게 인조 가죽인지 리얼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진짜 가죽이겠죠? 그리고 여기 뒷판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, 여기도 플라스틱, 여기 재질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, 로고 박혀 있고,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조절 가능한 그 허리 받쳐주는 거기고, 나머지는 뭐 크게 특이한 건 없어요. 여기 재질도 전부 다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약간 쇠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?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강도가 쇠 같은 느낌이에요.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촬영하는 동안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이때까지 앉았던 의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편합니다. 누군가 받쳐주고 있긴 한데 공중에 떠 있는 느낌? 진짜 편해요. 이거 바닥 같은 경우도 엄청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앉았을 때 그 엉덩이의 무게 중심을 딱 분산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 진짜 편해요. 뭐 의자 같은 경우는 잠깐 앉았을 때도 정확하게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앉았을 때 편한 의자가 있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도 불편한 의자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의자는 잠깐 앉았는데도 압도적인 편안함을 보여주는데 장기간 앉았을 때는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제가 이제 계속 써봐야 알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의자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머리 있는 이 제품이 159만원입니다. 머리 없는 제품이 149만원이고요. 재질이 가죽으로 바뀌냐 뭐 이런 거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긴 하던데 일단 기본 모델 가격은 그 정도 합니다. 이게 국내 제품이 아니고 해외 제품이라서 본사 제품이 이 머리 없는 게 1036달러인가 해가지고 부가세까지 더하면 국내 가격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저렴하지만 당연히 해외송으로 시키면 이런 의자는 배송비가 어마무시하게 붙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. 거기다 헤드레스트가 있는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셔도 국내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배송비까지 더하면 국내 가격이 훨씬 싸죠. 그리고 제가 비싼 의자를 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. 저렴한 의자들은 AS 기간이 대부분 짧아요. 근데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AS 기간이 8년입니다. 그 부분이 좀 끌린 것도 있긴 합니다. 허머뮬러 같은 경우는 12년인가?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의자도 아시아 쪽 생산 제품은 8년이고 미국 쪽에서 생산한 제품은 12년인가 있던데 이 제품은 제조국이 말레이시아인가 뭐 이렇게 적혀 있던 것 같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뭐 8년이나 12년이나 솔직히 그때까지 이 의자를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AS 기간이 길긴 해요. 일단 제 메인 의자는 요 DX레이서에서 이 의자로 바꿔서 이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. 이 의자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 그런 것들은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난쟁이 여러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